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소득 주도의 성장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소득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점검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을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소득은 8% 줄어든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소득 불평등 해소인데 정반대의 지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늘 비공개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직접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올 1분기 역대 처음으로 1분위 이전 소득, 즉 일을 안 해도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근로소득을 추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악화를 초래했다며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말과 마차에 비유해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형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 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안보 이슈가 잠시 가라앉자 시급한 경제 현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대와 다른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